서울 중심부의 30평대 아파트를 6억대에 매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안녕하세요. 빨간쪽기입니다. 한강 이남에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강남, 송파, 서초구가 있는데요. 서초구 바로 옆에 있는 동작구에 오늘 나왔습니다. 30평대 아파트 6억대에 매입을 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서 어떤 물건인지 궁금해서 왔는데요. 지하철은 아니지만 버스 노선이 많아서 교통도 너무 좋고요.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가 있어서 교육에 있어서도 좋은 환경을 갖춘 곳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는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상도 현대 아파트입니다. 최초 감정가는 7억 9,500만원인데요. 한번 유찰돼서 6억 3,600만원의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는 44.7제곱미터로 13.5평이고요. 건물은 85제곱미터로 31평형 아파트에 속합니다. 권리분석을 보면은 현재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습니다. 두 동에 한 193세대 정도 있는데요. 22평이 99세대, 31평이 95세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세대수 많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거래는 활발하게 자주 있는 모습을 보이고요. 매매도 뜨문뜨문 있지만 꾸준하게 한 건 한 건씩 거래가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세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매매 거래건이 많이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전체 매물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전세 한 건, 매매 한 건 이렇게 있는데요. 전세 실거래를 보면은 2024년 2월에 4억 4천만 원에 이제 전세가 한 건 있었는데요. 7월에는 5억 원에 거래가 되었어요. 입지 괜찮은데 매물이 없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좀 상승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재 전세 매물이 딱 하나 나와 있는데요. 5억 8천만 원에 나와 있어요. 4억 4천에 거래됐다가 5억에 거래됐다가 지금 5억 8천에 매물이 나와 있는 거예요. 31평 매물이 8억 9천에 딱 하나가 올라와 있는데요. 실거래를 보면은 또 2024년 8월에 8억 3천만 원대에 실거래가 있었어요. 그렇게 보면 최초 감정가인 7억 9천 5백만 원도 실거주하실 분들한테는 괜찮은 가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6억 초반에 매입을 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지하철은 강남과 일자리가 많은 가산 디지털 단지를 통과하는 7호선을 걸어서 12분 정도면 갈 수가 있는데요. 10분 정도 걸어서 갈 수도 있지만 버스를 바로 집 앞에서 탈 수가 있어요. 지하철이든 버스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입지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앞으로는 숭실대학교가 아주 크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상권은 숭실대 입구역과 숭실대학교 앞쪽에 있는 상권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차로 5분 이내로 하나로마트나 중앙대학교 병원이 있어서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는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어서 어린 자녀들이 혼자 왔다 갔다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중학교는 엎어지면 코 닿을 정도인 아파트 나오자마자 보이는 저기가 중학교입니다. 뛰어가면 1, 2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있어요. 그리고 뒷단지는 관악구예요. 동작구와 관악구의 경계선 쪽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아파트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아기자기한 것 같아요. 놀이터 여기가 거의 다인 정도로 입주민이 활용할 그런 공간들은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이쪽에는 경로당이 있어요. 지도에서도 보면은 아파트 바로 앞에 상가가 있어서 단지 내 상가인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상가가 숭실대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고 또 위층은 고시원이나 독서실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없어요. 1, 2분 걸어 나가자마자 숭실대학교 앞에 있는 많은 상권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가는 업종들이 많이 바뀐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안내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101동, 102동, 상가, 노인정, 관리사무소, 놀이터 이게 다예요. 이 건물이 지금 현재 경매에 나온 101동 그리고 기역자 모양으로 윗건물이 102동이에요. 이렇게 두 개 단지로 되어 있고요. 외부에는 지상 1층인데 지하 2층 주차장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대가 좀 높다라는 거잖아요. 지상 1층이 아래 건물 4층, 5층 높이와 거의 비슷하게 보이고 있어요. 우리 아파트가 2003년 사용 승인일이에요. 그래서 거의 21년 차 정도 되었는데 나무 키 큰 것 좀 보세요. 아파트 6층 높이와 비슷하죠. 맨 끝 라인이 6호 라인이 경매 물건인데요. 3층 물건입니다. 층이 낮기 때문에 높은 뷰는 아니지만 그래도 숲 뷰를 볼 수가 있어요. 뒤쪽은 관악 현대 아파트인데요. 나무를 심어놔서 사계절을 이 나무를 보면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샤시가 예전 샤시인 걸로 보아 내부 인테리어도 안 돼 있을 것 같아서 입찰 하실 때는 내부 인테리어 비용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학교는 바로 아파트 입구하고 마주보고 있어요. 정말 빠르게 갈 수가 있는데 경사가 있잖아요. 집에 들어갈 때는 내리막길, 집에서 나올 때는 오르막길 운동이 되는 곳입니다. 학교까지 한 30초? 팔만 뻗으면 중학교.
예, 그리고 입구 나오자마자 바로 관악구. 왼다리는 관악구, 오른다리는 동작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악구와 동작구 사이에 서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상도동 마을숲이라고 해서 바로 아파트 앞에 둘레길처럼 이렇게 숲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지도에 보시면 공원도 아주 엄청 크게 있어요. 그래서 산에 전기를 막 느낄 수가 있는 그런 곳일 것 같아요. 이런 사계절을 서울 중심부에서 볼 수 있다. 이제 제가 좀 나이가 들어가니까 자연과 가까이 있는 게 주거를 선택할 때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바로 우리 집 뒤에 뒷산이 있다. 숲세권 아파트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지도를 확대해 보시면 초록색 숲이 엄청 크게 있는데요. 그 숲에 보시면 국립서울현충원이 옆에 또 있습니다. 306호 우편함 깨끗하네요. 오래된 구축인데 엘리베이터는 새로 했네요.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현관문이네요. 3층도 저층에 속하잖아요. 또 도면을 보시면 여기는 작은 방에서 볼 수 있는 뷰인데요. 이 앞이 대부분이 숭실대학교 건물들이 많아요. 숭실대학교 뷰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하 주차장은 한산한 모습을 보이는데 세대당 한 대 정도는 될 수 있는 규모예요. 지하 2층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외부 1층이 본 물건 지하 2층 주차장하고 만나고요. 바로 나가자마자 버스 정류장이 있거든요. 1, 2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이렇게 외부에 나와서 보면은 지대가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을 경사도만 보고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단지 내 상가처럼 보이는 상가인데요. 예전에는 아마 상가로 사용했을 것 같아요. 업종이 이렇게 바뀐 것 같다. 여기도 숭실대학교, 여기도 숭실대학교. 이 근처는 거의 숭실대학교 산하 기관들로 채워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파트에서 몇 발자국만 걸어 나오면 정면으로 대학교가 있어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왼쪽 편이 학교인데 오른쪽에도 학교의 기관들이 많이 보입니다. 바로 여기가 버스 정류장이에요. 이거 한 개 타면은 DMC부터 서울역 또 방배동 서초동까지 가네요. 이건 또 용산에서 온다. 용산 버스에서 내려서 1, 2분만 걸으면 또 우리 중학교. 이 앞쪽이 상도 현대아파트, 뒤쪽이 관악 현대아파트예요. 아파트를 크게 돌았는데요. 크게 도는데 5분도 안 걸린, 규모는 작지만 가성비 좋은 그런 곳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세대수도 크지 않고 주변에 좋은 인프라가 많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하철역이 걸어서는 한 12분, 버스로는 한 5분 정도면 갈 수 있고요. 바로 집 앞에서 또 버스를 탈 수가 있고 초등학교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중학교는 또 아주 가까이 있고 대학교가 크게 있기 때문에 교직원들이나 학생들의 수요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22평이 7억에서 7억 7천만 원으로 매물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31평형이 6억 3,600만 원의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평대 가격보다도 싸게 30평대를 매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강남, 송파, 서초의 바로 옆인 동작구, 이런 중심부에서 30평대를 6억 원대에 매입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20년 이상 노후됐고 아파트 전체 면적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을 예상하기에는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물건은 이것저것 따지기보다는 교통이 좋은 30평대를 6억 원대에 매입할 수 있는 기회, 이게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돈이 되는 곳의 머니플레이스 빨간조끼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